아마 학생들도 계시고 일반 직장인 분들도 계실 것인 것 같습니다.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그 소속은 언론정보학과였죠. 사회과학대학에 전공 분야는 문화연구인데 제가 10여 년 전부터는 이 아시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논문을 좀 쓰고 그러다가 아시아 연구소가 이제 한 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소장을 새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연구소 소장을 지금 하고 있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그 홈페이지가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그 동향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행사도 좋은 행사가 많이 있고 많은 경우 공개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김밥 이렇게 줬는데 이거보다 조금 난 샌드위치도 드립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저 기회가 되시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료도 가능하면 저희는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들이 허용하는 한 PDF 파일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면 어떤가요? 그 한 몇십 개는 아마 당장 관심 있으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저희 행사는 공개를 하고 비용이 좀 들고 준비가 잘 안 돼서 유튜브에도 동영상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두 개 해놨는데 준비가 잘 안 돼서 보실만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시아 연구소를 이제 아직 그 5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신생 연구소라서 좀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힘겹게 일하고 있는 그 상황과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아시아가 중요하고 아시아가 뭐 중심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시아의 시대를 뭐 한국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제일 큰 건 역시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의 부상이고 그런데 이제 중국의 부상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이제 이 동남아시아가 이제 내년에 또 아셈 공동체가, 아셈이 아니라, 아세안 공동체가 뜨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중요해지는데, 그런 시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계도 있고, 또 그런 시대의 변화 안에서, 한국 안에서, 또 한국인이,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너무 큰 문제니까 오늘은 그런 변화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고 그것도 이제 아주 고급 문화, 뭐 무슨 문학, 또 이 저 고전 음악, 뭐 이런 그 전통적인 고전 예술 분야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영화, 드라마, 뭐 K-pop, 뭐 이런 것들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시대를 문화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뒤집어서 보면 우리 한류 이제 요새 많이 떴잖아요. 뭐 싸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한국 드라마들 또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것도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현상을 국내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도된 것 보고 또 국내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사태를 보고 인식하는 것이 한류를 너무 한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언론정보학과 소속입니다만 우리 한국 언론이 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사태를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너무 한국 중심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이 착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착시를 좀 벗어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부제로 다루는 게 이런 건데 아시아를 보는 아시아의 시선은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났을까
그 뭐냐면 아시아 중심의 시대가 오는데 여전히 우리가 아시아를 보는 시각은 서양이 우리를 보는 시각과 뭐 정말 다른 것일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동남아시아에 가보신 분들이 아마 뭐 많지 않으시겠어요? 여행 많이 가잖아요. 중국도 여행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러는데 일본을 제외하고 다 어깨에 힘주고 가시잖아요. 근데 중국은 요즘에 이제 가면 어깨에 힘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가도 우리보다 더 비싸고 국경 오르고 상해 같은 데는 여전히 이제 동남아시아 그렇잖아요. 그럼 동남아시아를 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미국인이 보는 시선과 다를까요? 동남아시아를 보는 유럽인이 보는 시선과 한국인이 동남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까요?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값싸서 가서 놀다 오기 좋은데 심지어 남자들은 여자 구하기 좋은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발리섬의 해변가에는 유럽의 이쪽은 부자들이 현지처 이름 통해서 별장 사놓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과 정말 다를까요? 그보다 돈이 좀 적은 중산층들은 방콕에 유흥가에 가고 뭐 한국인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 대부분 그럴 거고 근데 뭐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다 보는 거가 뭐 정말 다를까?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여행 사진 많잖아요. 그 한국인 여행자들이 찍은 인터넷 저 동남아를 찍은 사진, 중국의 사진, 티벳에 대한 사진 이런 거 보면 미국인이 찍은 사진과 같아요? 틀려요? 저는 다른 걸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으로서 보는 것 같아요. 티벳에 가면 뭐 정말 보여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한류를 바라다보는 시선이 여전히 연장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실증적인 자료로 데이터로도 좀 보여드리고, 또 데이터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그 사태를 지금 변화하는 이 아시아 시대를 어떻게 바라다보는가 하는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몇 개 우선 보여드리고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한국의 문화산업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은 어떨까요?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갈라파고스예요. 일본의 갈라파고스화. 갈라파고스화가 뭡니까? 조그만 섬에서 내구적으로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깥하고 교류가 없는 거예요. 끊어져서 섬 갈라파고스섬이 그거잖아요. 그 다윈의 그 이 진화론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아이디어가 그 갈라파고스 보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일종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일본이 스스로 지적을 하면서 바깥으로 안 나가고 내부로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일본은 그만큼 그 시장 규모가 큽니다. 음악 산업의 경우 뮤직 인더스트리의 경우에 미국이 22억 달러 그러니까 2조 2천억쯤 되잖아요. 일본이 굉장히 커요. 얼마쯤 될까요? 2012년에는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물론 한 몇 억 적어요. 그렇게 커요, 규모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뭐 팝 뭐 이런 걸 유명하잖아요. 그죠? 비틀즈의 나라 영국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툭 떨어져요. 3분의 2 수준이에요.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은 반도 안 돼요. 3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얘가 이거예요. 이 SM 엔터테인먼트 2012년 데이터입니다만
국내에서 655억 원 매출했는데 일본에서 780억 원 매출했어요. 이 포션은 일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스엠이 뭐 큰 회사, 큰 매출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자꾸 한류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일본 시장의 크기는 얘기를 안 하고 SM이 일본에 이만큼 팔았다 라는 것만 보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착시도 이만저만 착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일본은 한국음악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음악을 소비하고 또 기본적으로 음악산업은 내수산업이에요. 외국 시장보다 헐리우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50%를 넘어서 서 있어요. 우리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보세요. 57%가 국내 영화고 36%가 미국 영화 아니야? 2013년도 비슷합니다. 이거 우리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국내 영화가 57%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저게 60%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뭐 30% 이렇게 되고, 일본이 제가 최근에 통계를 못 봤는데 한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고, 대부분 나라는 뭐 웬만한 나라는 막 80%가 다 헐리우드 영화고, 우리는 그래도 굉장한 건데, 이 수치가 자랑할 만해요. 그건 그런데 영화 산업은 헐리우드가 압도하는 산업이고 음악 산업은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가 다른 미국 영화, 미국의 음악이 어떤 나라를 압도하는 것도 없어요. 대부분이 80% 이상이 다 국내 음악이고, 그거는 90년대 이래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좀 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뭐 원체 시장이 적었기 때문에 뭐 그게 국내 중심 시장이냐 외국 음악 중심 시장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었지만, 90년대 이래로, 그러니까 서태지 아이들 뭐 이런 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국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굳이 그게 어떤 산업이 됐든 간에, 저 문화산업 안에서 어떤 산업이 됐든 간에 나가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대우 다 잘 받을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좋은 질의 것도 다 즐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불러드리면 돼요. 시장이 크니까. 뭐 그게 클래식 뮤직이든, 뭐 대중음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 하죠. 그리고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장르가 있죠. 뭐예요? 만화와 애니메이션. 그죠? 만화, 외국에 책방에 가보신 분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책방에 가보면 어때요? 큰 책방에 가면 일본 만화가 막 이만큼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내 신문 그런 거 보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 규모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일본 언론들 난리 안 쳐요. 아마 우리 언론 같았으면 전 세계에 아마 무슨 저 시장이 다 한국 기타 먹은 걸로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우리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태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거 없다,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사태를 과장해서 한국의 문화산업이 마치 전 세계에 무슨 큰 저 몫을 차지해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필요도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은 조금씩 그 자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아직도 먼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사태를 정확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도 보여야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우리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지난 한 10년간 한류가 뜨면서 제일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태를 정확히 보는
보도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교수들도 거기에 부안을 통해서 대부분, 왜냐하면 한류가 잘 나가야 프로젝트도 할 거 아닙니까? 연구도 나오고. 그래서 이 저 한류 관련 연구비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류만 연구해요. 예를 들면 일본 시장이 전체가 얼마나 규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렇게 볼 때 SM이 일본에서 국내보다 더 매출을 내는데 그게 많이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음악은 어떻겠어요? 일본, 기본적으로 일본 음악 시장이에요. 일본 음악은.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 시장 안에서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못 내봤는데 이건 아주 일본 시장 전체로 보면 미미한 거다. 그 말이죠. 아까 21조 정도였군요. 2012년에. 2조 천억. 그렇죠. 2조 천억 중에 700억. 그럼 어느 정도 포션이에요? 정말 미미하잖아. 그죠? 2조 천억 중에 700억입니다. SM이 뭐 하나지만 뭐 다른 데도 좀 더 있어서 한 천억 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봐야 하는데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것. 그 며칠 전에도 조선일보가 이제 중국 차이나 뭐더라 무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화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으로 지금 이렇게 서치해 보세요. 차이나 무슨 얘기고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문화산업이 포맷 수출하고 이랬는데 포맷 수출하고 돈은 그러니까 저 제주는 봄이 넘었는데 장사는 뭐 왕서방이 하더라 이런 투의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쭉 그 기사를 봤어요. 자 그게 조선일보를 이제 한국의 파워엘리트들이 다 보잖아요. 참조라고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그거는 기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문화산업은 원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제주는 봄이 넘고 장사는 왕서방이 하는 겁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책을 출판하면 필자가 인쇄 몇 프로 받습니까? 10% 받아요. 나머지 누가 가져갑니까? 인쇄비 종이값 빼면 나머지 대부분을 출판사와 책방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그랬고 방송, 인터넷 보세요. 그 네이버가 만드는 콘텐츠가 뭐 있어요? 지식인,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식인 누가 만들어요? 그 지식인에 거기 달려있는 지식 글들 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돈 받으세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 얼마나 벌어요? 대부분의 매출이 다 사람들이 한 데서 나오잖아요. 전통산업은 그래도 10%나 인세를 주지만 인터넷산업은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막 열심히 쓸수록 네이버 매출은 자꾸 늘어나는데 광고도 막 늘어나는데 그죠? 자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문화산업이. 근데 그거를 제주는 곰이 넘고 저 장사는 왕서방이 한다고 하면 사태를 정확히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한류가 없냐 중국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고 아빠 어디가 바바 자이나이라는 프로는 호남TV가 가져간 폼에서 사갔는데 아주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즌3가 되고 있을 거예요. 2인가? 시즌2 하고 촬영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 나오냐면 4% 나와요. 중국에서는 1%가 넘으면 대박나는 겁니다. 시청률이. 근데 4%가 넘어 나왔어요. 최고의 시청률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만하면 됐죠. 뭐 더 봐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안 보고 제주는 고민 넘었다고 뭐 이제 한국 저 문화산업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왜곡이잖아. 그죠? 그 사태가 잘 못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렇죠. 기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한국 중 그것도 이제 한국 중심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겠죠. 야, 그거 팔고 말이야. 돈을 그거밖에 못 보냐? 별에서 온 부대가 그렇게 대박이 났는데 그 돈 받을 게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렇게 대박 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겠죠. 그렇지만 사태는 정확히 봐야죠. 안타까운 마음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고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 뭐 이렇게 30%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국은 시청률 탑10 그러면 다 1.몇 이렇습니다. 나오는 게 중국은 원래 시장이 크니까 이제 아빠 어디가 이게 이제 그렇던 지금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수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한국의 문화 산업이 정말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막 이렇게 넘쳐서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그만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조선반도로부터 나오는 물줄기가 생겨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도한 강물이 만들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중국 거를 보면 중국은 제가 일본 아까 갈라파고스라고 했잖아요. 중국은 지금 현재 뭐 그전에 이제 전 세계 공장 있잖아요. 문화산업을 문 용광로 같은 것 같아요. 멜팅팟. 인종의 멜팅팟이 미국이었는데 중국이 전 세계 문화산업의 이 멜팅팟이 된 겁니다. 뭐 수치를 제가 얘기할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한국 세계 좋은 텔레비전 포맷은 다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만 판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뭐가 문제냐면 마치 한국만 판 것처럼 이렇게 보더라니까 그게 착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시장에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이제 제가 수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중국서 작년, 재작년에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도 한국의 한류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류를 어떻게 보느냐, 얼마만큼 보느냐, 왜 좋아하느냐, 그걸 일본도 조사하고 중국도 조사하고 유럽도 조사하고 남미도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드라마를, 어떤 영화를 얼마만큼 보는지는 모르고 한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봤다 그러면 그냥 버리고 봤다 그러면 뭐 봐요? 왜 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고 보도가 되면 한류가 대박 난 것 같잖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대박이 난 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한류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제일 많이 보는 것,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서 인식도 안 좋지만 미국 드라마를 한 30%쯤 봐요. 제일 많이 봐요. 2등 어디 갔어요? 홍콩. 3등? 양수혁씨 3등이 어디였죠? 우리가 3등, 4등이었잖아요. 그죠? 네. 일본이 4등. 이렇게 되고 대만은 이제 한국하고 비슷하고 이런 정도 순이에요. 근데 대체로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만하면 한류가 선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시청자들이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보는 건 역시 중국 내부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역사물 같은 것들은 질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뭐 그 흥미를 역사문에 잘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못 보지만 안 보지만 한국인들이 중국 드라마를 보는 결과가 있는데 주로 무협물을 많이 봅니다. 중국 무협물 그전에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보는데 중국의 애정 드라마 이런 건 안 보고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주로 그런 것만 보고 한국 드라마의 장점은 거기에 있어요. 한국 드라마의 장점은 미국 드라마 뭐 봐요? 우리도 많이 보는 것 뭐예요? 수사물, 범죄물 많이 보고 코믹 러브 이런 거 많이 보고 실제 우리 빅뱅 시어리 이런 거 많이 봐요. 똑같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이 시청자들이 전 세계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드라마 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고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굉장히 크지만 실제 중국의 텔레비전 산업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산업과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전부 전작제예요. 10편 만들어지면 1편 정도 방송되고 9편은 폐기합니다. 저 방송권을 못 따요. 그만큼 경쟁이 있어요. 우리는 막 저 내일 방송하는데 이제 대본 막 쪽대본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전편이 다 만들어집니다. 헐리우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만들지만 헐리우드하고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시면 영국 것, 브리튼스 갓 탤런트, 네덜란드 거, 보이스 오브 홀런, 엑스팩터 영국 거, 스페인 거, 독일 거, 네덜란드 거, 영국 거, 영국 거, 한국 거, 한국 거, 한국 거. 이렇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최고 수준의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두 군데 가봤어요. 중국의 이 포맷 수출할 현장에 슈퍼스타 K 하는 무한 우한이라고 하는 데 가서 촬영 현지 지금 녹화하는 현장에 가봤는데 한국 스태프만 100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의 방송국, 무한 방송, 우리 무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한 방송국에서 전체 비용을 대서 5개월 동안 100명의 한국 스태프를 다 매겨 살리고 있어요. 그렇게 커요. 그리고 이 한국인 PD하고 중국인 GPD하고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한국인 PD가 제가 보니까 이래요. 거기 백댄서 몇 번 저 다리가 들들렸잖아.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바로 옆에 배우 옆에 붙어서 중국인 통역이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이러면서 고치고 해요. 그 포맷 수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순히 포맷만 가는 게 아니에요. 100명의 한국 스태프가 가고 백댄서부터 시작해서 백뮤직 뭐 편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가서 중국인들이 그걸 다 전수받고 있어요. 또 하나는 드라마 제작 현장 CJ가 하는 데 가봤는데 거기도 70명 정도의 한국 스태프가 거기는 한 7개월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부터 이번 10월달에 끝난다고요. 중국 자본이 되고 CJ하고 합작을 해서 들어간 건데 한국인 현장에 가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다 배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곧 이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최고 수준의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는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개별 성의 방송국들이 나는 가수다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호남 TV 거고 아빠 어디 가도 호남 TV고 1박 2일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지역 방송인데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국 것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한국 거만 나간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일본 거는 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산업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데 이게 자체 진화를 하고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잘 맞게 안 돼요. 좀 독특해서 그런 위기가 좀 있어 있죠. 음악 산업 뭐 이것도 이제 지나갔고요. 일본의 경우인데 이게 갈라파고스 이렇게 했잖아요. 내부에서 진화 규모가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본은 우리 상상보다도 아까 SM이 예잖아요. 좋은 예잖아요. 아주 조금 하는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화 산업도 크고 영화의 수준도 자체로 높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 자체 내에 기본적으로는 이렇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그 네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소설에서 대박난 거는, 이제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만화가 되고, 또 만화에서 대박난 거가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소설로 되진 않네, 그거는. 뭐, 하여간,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검증된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 기획자들이 같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가 대박 나온 거에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자. 혼자서 안 해. 투자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제작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아, 이게 그래서 안전하긴 한데, 그 상당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주는데, 뭐가 문제냐면, 새로 튀는 점퍼는 이 아주 창조적인 대박 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조금씩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다 다른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 일본 드라마, 여기 팬 많으시죠? 저도 일본 드라마 많이 보거든요, 좋아하고. 일본 드라마 정말 다르고, 장르도 다양해요. 일본 음악, 대중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 장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한국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일본 드라마 팬 여기 없어요? 그럼 손 들어보시죠. 없어요? 아, 이거 들어보세요. 많이 보세요. 네. 뭐 좋아하세요? 제목, 그렇죠. 뭐, 우리는 뭐 그냥 보니까. 저도 제목 잘 몰라요. 수사물은 수사물대로 좋고, 또 이 애정물은 애정물대로 좋고, 뭐 가족물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다른 연구를 제가 하나 한 게 있는데, 한중 비교한 연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일본 드라마,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드라마에는 가족이 잘 안 나옵니다. 아버지, 엄마, 딸, 아들은 있는데, 그냥 직장인으로서, 아버지지, 그 갈등, 메인 스토리라인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의 아홉 편이 다 가족이 중심이 되는 드라마예요. 그죠? 일본은 가족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잘 보세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 일본대로 그 사회 특성이 다 잘 반영되는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중음악 산업의 경우 이제 이게 제일 큰 게 역시 자국 음악이고 한국, 미국 음악 많이 소개한다. 이게 역시 이거 음악이 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좀 많이, 그러니까 잘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제가 수치는 다 됐는데, 이런 정도를 보면, 이제, 그, 다시 이제 얘기를 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점으로 다시 가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될까? 아이고, 혼나 버렸네.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가면 될까요? 아, 여기서 강의. 아래 질문으로 다시 가면요. 아시아를 보는 아시아의 시선은 오리엔탈을 벗어났을까요? 이거잖아요. 그, 이제 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제가 한국 중심으로 보긴 했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한국은 한국대로 선전하고 있고, 한국이 일본에 가서도 잘하고 있고,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만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어떤 한국이 뭐가 한류가 대박이 났을 때 그렇게 보도하는 신문이나 방송도 잘 없어요. 그렇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오늘 얘기 들으셨으니까 한류가 잘 나간다 그러면 일본 것도 잘 나가고 미국 것도 잘 나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갈라파고스는 이제 일본의 문제는 자체 진화가 돼서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그 질은 굉장하고 이런데 산업 규모도 크고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널리 가기보다는 자기네들의 특수한 상상력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흥미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일본 만화들 보면, 일본 만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은 도박책 같은 거요. 저는 금과 은, 은과 금이지, 은과 금. 은과 금 혹시 보시는 분 있어요? 그 도박책인데, 도박 만화야, 도박 만화. 도박 만화인데, 제가 보기에 거의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그 수준이. 그 만화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은 쫙 베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쭉 베꼈어요. 베끼는 게 도둑질하는 건 좀 잘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뭐 중국보러 우리 거 베껴간다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처지 못돼요. 우리는 PD들이 다 짐 싸들고 직접 개편되면 부산 가서 다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송국에 물어보면 가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이제 비디오, VHS 비디오 탭 나오고 나서는 어때요? 저 방송, 일본의 방송 개편되면 쫙 녹화해서 여기 수송해주는 회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우리 자체 동력이 생겼는데, 이제 그만큼 한국의 문화 사람의 힘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모방과 모방 위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일본은 그거 자체를 진화를 했는데 저게 어디로 가느냐. 일본도 끌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일본 지식인들이 이 갈라파고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게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그런 거예요. 일본은 사회 전반에. 그래서 이제 벌써 3년 전이었네요. 그 아사히 신문이 신년호에 어제 이 일본 사회의 문제, 일본 사회를 다시 본다 해서 그때 갈라파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갈라파고스를 우려한다. 그래서 그 해에 화두가 갈라파고스였고 여전히 이제 그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지금 아베가 뭐 좀 막말해서 그렇습니다만 노는 꼴도 그렇잖아요. 거기 좀 이 좀 악종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진화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로변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잘못된 변종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하여간 그런 일본 내부의 폐쇄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제 그 동경대학에 자주 다니는데, 동경대학에서 하도 안 나가니까, 예일대학에 1년간 풀 스칼라십 생활비까지 줘서 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가까운 동경대 교수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풀 스칼라십을 주는데, 한 명도 지원자가 안 나타나요. 동경대 학생.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예일대학에 가라고 하는데, 뭐, 갈 필요가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굳이 그냥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지금 동경대 총장님이 하마다 총장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발심을 하고 교양학부에다 뭘 만들었냐면, 영어 잘하는 애들을 따로 뽑아서 영어로만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4년 동안 영어로만 가르치는 글로벌 스터디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었냐. 작년부터, 거기 한 3,000명 입학하거든요. 1년에. 서울대도 한 3,400명 입학하는데, 3,000명 입학하면, 그 중에서, 영어 성적이 좋은에 400명, 500명한테 편지를 보내서 중국어를 돈을 들여서 2년 동안 가르쳐 줄 테니 지원해라. 그래서 50명씩 뽑아요. 그래서 바일링고를 만들라고. 영어와 중국어.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래요. 무슨 수준 얘기냐면 이 갈라파고스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몸부림이죠. 그게 사회 전반에 이제
제일 큰 난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제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바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테고. 우리는, 일본은 안 나가도 되는데, 우리는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시장이 적어요. 규모도 적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화,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에 오르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딴 데로 나가야 하잖아요. 아니면 그 시장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작곡하고 PD가 되고 영화감독이 되고 배우가 되고 하려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장이 조그마하면 어떻게 돼요? 대접을 안 해주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급의 인력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인력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대박이 나는 꿈이 있어야 지가 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면서 거기서 버틸 거 아닙니까? 대박을 꿈꾸면서. 그런데 시장이 작으면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먹여 살릴 거냐? 아니면 그 질을 유지할 거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정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류는 한류가 좋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배우셔야 되는 거야. 뭐 정부가 정책을 잘 써서 나갔다? 그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닙니다. 이 우리 문화부 관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착각을 하고 또 그걸 자기네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공무원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지네들이 정책을 잘해서 그랬다? 그렇지 않아요. 산업이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만한 시장의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아까 SM 보셨잖아요. 그만큼 투자를 해서 지금 SM 어떻게 해요? 제가 비난 이런 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1급의 작곡가, 뭐 1급의 패션 뭐 다 가져오잖아요. 그죠? 스타일리스트 다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건지 아닌지 그건 잘 몰랐고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돈을 대내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시장만으로는 그런 산업을, 기업을 지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돈을 벌어와야지.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지상파, 뭐 CJ, 뭐 안 나갈 수 없어요. 일본은 안 나가도 되지. 충분히 크니까.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어때요?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가는데, 그러니까,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필요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만한 질을 유지해야 누가 사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산업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외국 거로 쭉 먹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산업의 성격을 정확히 봐야 한다. 그죠? 아까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용광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용광로는? 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다 받는 거예요. 자, 저게 이제, 여기 중국 선생님도 계십니다. 저게 이제, 지금은 막 빨아들여서, 이제, 아까 저 포맷 보셨잖아요. 텔레비전 포맷. 영화 감독. 뭐. 거기 이제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죠. 뭐, 장혜영부터 뭐, 1세대, 3세대, 지금 6세대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최근에 6세대 감독 거를 뭘 보자고 그랬는데, 시간을 못 맞춰서 못 봤는데. 뭐였더라? 지금 못 봤는데. 이제 유명한 몇몇 감독들이, 탁월한 감독들이 나왔지만, 아직은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것은 드물어요. 영화 같은 건 이제 좀 장르가 특수해서 몇몇 사람들이 헐리우드에 가서 잘 훈련받고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가서 보면, 이제 중국 그 텔레비에서 가서 보면 조명도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의상도 뭔가 조금 2%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중국이 제작사가 다 알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재밌는 거는 중국은 가서 제가 아까 무한 가 보고 저 션전에 홍콩 건너편에 션전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드라마 제작 현장 또 이 슈퍼스타 K 저 제작 현장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인터뷰도 하고 배우도 인터뷰하고 저 가수도 인터뷰하고 제작자도 인터뷰하고 저 시청자들도 인터뷰했어요. 공연 관객들 인터뷰했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그 슈퍼스타 K 중국 슈퍼스타 K죠. 그 슈퍼위크라고 하죠. 그죠? 슈퍼위크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그 10명을 탑텐 원맨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 스타일을 싹 바꿔놓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갔던 게 탑4인가 뭐 그거 할 때 그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으로 가서 이렇게 옷 바꿔 입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화장 바꾸고 성형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했겠죠. 뭐 성형을 했다는 말도 많이 있어가지고 1등 한 애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갔다 왔더니 너무나 멋있어졌다고 촌놈이 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저 물어봤죠. 일반 시청자들한테 거기 오는 관객들한테 어떠냐 그랬더니 아니 한국에 가면 좀 저 때 빼고 관객이 와서 멋있어지면 좋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한국의 슈퍼스타 K가 슈퍼위크를 일본으로 보내면 한국 관객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난리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J 아마 문 닫을지도 몰라요. 그죠? 일본 가서 때 빼고, 아니, 그렇잖아요. 일본 가, 우리는 지금 때 빼고 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 안 가면 일본 가야지 어디 가요?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뉴욕은 봐줄 거야. 그것도 이상하지. 왜 뉴욕은 봐주고 일본은 안 되나? 제가 놀란 거는 중국의 제작자, 중국의 시청자들이 한결같이 개방되어 있다. 배울 자세도 있고 배우는 게 뭐가 이상해요? 뺏겨온 거? 아니 뺏겨온 거 우리한테만 뺏겨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뺏기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다 저 돈 내고 가져가잖아요. 자금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HD 중계차가 있어요. 이 하이비전 중계차가 HD TV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게 KBS가 작년, 재작년인가 한 대를 들여와가지고 그 오죽하면 그 기술 감독이 바퀴로 그냥 닦은대요. 원체 비싸고 이러니까 한 대 들여왔다고. 근데 자기가 상해 공방 TV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게 우리는 이게 다섯 대 있다고 그래요. 공방 TV에. 자 그럼 뭐야? 자금력 있죠? 태도 개방적이죠? 저는 10년 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영희 PD라고 나는 가수다 만든 PD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호남 TV에 나는 가수다 수출하고 대박나고 이제 아빠 어디 가도 그 사람이 가서 저걸 하고 있어요. 플라잉 PD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 봄에 좀 가서 만나서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나영석 PD 또 만나서 그 저 뭐죠? 뭐예요? 저 나영석 PD가 한 거 여행 프로그램? 네? 네? 꽃보다 할배 그 거기도 이제 강남 가서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람도 이제 중국에서 지금 잘 나가니까 이런 내 생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현장에 가봤지 않냐? 근데 의견이 다르더라고. 나영석 PD는 뭐 이거 이제 제가 어딘가 나올 거니까 뭐 그냥 얘기해도 돼요. 나영석 PD는 자기는 4-5년밖에 안 봤는데 저는 그래도 10년을 봤는데 4-5년이면 한국과 이렇게 유사해질 거다. 이 탑 레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영희 PD는
그렇게 함부로 안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오래,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저보다 나은데 두 분이 더 정확하게 알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다 틀려. 그래서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측은 안 되지만, 어떻든 10년, 20년 안에 따라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자금력 있죠? 태도 개방적이죠? 안 될 까닭이 없죠. 중국 사람이 우리보다 13억 인구가 똑똑하면 똑똑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저는 어떻게 될 거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면 감사해야죠. 저기에 저렇게 좋은 자금도 많고 태도가 개방적이고 질도 높은 시장이 존재하면 우리가 팔아먹을 게 더 많으면 많았지 적을까? 근데 우리가 못 만들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못 만들면 못 만드는 순간 그건 이제 역전되는 거죠. 못 만드는 순간 이제 그게 당면 과제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겠냐면 그건 제 몫은 아니에요. 지금 하여간 사태가 이렇다는 것 이건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들으시죠? 우리 언론이 제가 언론정보학과에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너무 보도를 잘못해요. 너무 자국중심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태를 못 보게 독자들을 시청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독자들이 원하니까 그거 원하는 대로 자꾸 방송해주고 기사를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독자 잘못도 조금은 있죠. 독자 잘못도 없는 게 아닙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으면 야 박수치고 막 댓글 달고 이러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태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이런 대중문화에 관한 것들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왜 대중문화를 하냐면 문화 연구를 이제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거 양수정 씨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8시 10분? 제 얘기를 8시 10분? 네, 10분 남은 거죠? 이제 문화산업이 흔히 이제 요새 무슨 인문학 뭐 이런 위기 뭐 인문학이 해야 된다 뭐 인문정신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많은 교수님들이 보면 뭐하러냐면 드라마가 어떻고 케이팝이 어떻고 그 저 고매한 인문정신에 다 반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공부하는 문화연구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참 철딱선이 없고 시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 음악 시장에 대중음악과 클래식한 뮤직의 분포가 몇 대 몇인 것 같으세요? 클래식 음악은 적고 대중음악이 크겠죠, 그죠?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몇 대 몇, 산업 규모로 봤을 때 클래식한 뮤직과 팝 뮤직, 뭐 락이든 뭐 장르 관계없이. 몇 대 몇? 몇 대 몇 같으세요? 8대 2. 응? 2대 8. 2대 8. 8대 2. 그러니까 20% 클래식한 뮤직, 80% 파퓰러 뮤직. 이러시겠죠? 또? 9대 응? 9대 1. 90% 10% 또? 두 개 나왔어요? 네? 네? 3대 7. 30% 70% 96대 4%. 96대 4%예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대중음악 가르쳐요. 서울음대, 연세대음대, 고대는음대가 없으니까 한양대음대, 숙대음대 이렇게 연세대 음대 좋은 데 많잖아요. 뭐 경원대음대 뭐 가르쳐요? 4%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96%는 누가 가르쳐요? 실용음악과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술의 전당에 가면 거기 오는 관객은 자기 돈 주고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초대권이에요. 그 초대권 누가 만들어요? 그 당사자들이 만듭니다. 그 다음 누구 돈이에요? 부모 돈이에요. 그죠? 96%의 음악 이문세 전국 투어했는데 이윤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매출이 100억 가까이 돼요. 100억.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연주해주는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많지 않아요? 거의 오케스트라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뭐 가르쳐요? 거기 보조들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주인공들은 실용음악가 나왔어, 다. 자,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요? 또 볼까요? 영화, 드라마, 대본 다 누가 써요? 서울대 국문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국대, 중앙대, 전남대, 국문과, 뭐, 무술과, 이게 다 있죠? 서울대 국문과에서 작품 쓰는 거 그런 거 안 나요. 평론가만 나요, 평론가만. 그 다음에 드라마에 대본에 대해서 연구합니까? 논문 쓸 수도 없어요. 이 고매하신 교수님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심지어 어떤 줄 아세요? 중국문학과에, 중문과에 이 서울대학에 14명의 교수가 있는데 1949년 이 중국 건국 이래 현대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전부 고전, 고매한 고전 공부하세요. 현대 중국 문학을 연구하는 현지 교수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자, 현실은 어때요? 그럼 뭘 어떻게 가르치고 뭘 어떻게 배우는 거야? 인문정신? 인문정신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 아니야?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왜? 대중을 외면해. 근데 여전히 대중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런 걸 배워야 당신이 똑똑해진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는 볼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이. 고전의 텍스트에 이걸 뭘 안 배우고 뭐하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지만, 조금은 배우려고 하지만 대부분 어디 갑니까? 슈퍼스타 K 보고, 1박 2일 보고, 그렇잖아요? 무한도전 보고. 무한도전은 지금 몇 회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의 현상을 왜곡해도 아주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는 거야, 아카데미가. 그런데 속지 마시라는 거야.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속았다는 얘기 좀 심하고 속는 것까지는 아니고 아까 이만큼 한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강물이 있지만 도도한 것은 아니다. 그것만큼 지금 대중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수준이 정말 적은가. 실제로 음악의 부분은 60년대 이 팝과 락의 등장 이후로 이 수준이 역전됐다고 봐도 됩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보존음악은 더 이상 작곡되지 않아요. 작곡되는 현대음악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들의 게임이지. 대중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성과 마음을 읽어주는 대중음악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6대 4가 된 거예요. 그 96%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다? 인문정신이 없고 예술을 이해 못한다? 못해도 할 수 없지, 그건.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시아의 문화를 볼 때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중문화를 얘기한 것은 아시아의 문화의 흐름에서 이 대중문화가 여러 개의 강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것도 이제 한 흐름을 형성했어요. 다행히 일본은 그 물줄기를 만들고 싶은데 이 바보들이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준이 낮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많은 경우에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상대방 마음을 안 읽으려고 해. 안 나가도 되니까, 안 읽어도 되니까. 지네들이 잘 사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쵸?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그렇지 않죠. 전 세계를 시장으로 그대로 하니까. 국적 불명 모든 사람이 좋아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한국은? 한국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가 딸리니까 세계적인 사람들 막 데려와서 이제 만들고 있잖아. 지금 케이팝은? 그래서 그게 케이팝이 한국 음악이에요. 뭐, 어디 음악이에요? 그 국적 불명이라고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씩 들어가겠지. 그잖아요? 그걸 너무 그 김치 냄새가 왜 안 나냐고 그렇게 할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바다 냄새가 더 나아, 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김치 냄새도 있고 된장 냄새도 좀 있어요. 그게 뭐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좀 다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넣고 어떤 사람은 적게 넣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크게 걱정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이 그렇고 아시아에 그런 새로운 강물들이 있는데 그 강물들이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것이 아시아의 새로운 연대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건 안 했는데 하여간 일본이고 중국이고 동남아고 안 가본 분 한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여행 안 가봤어요? 내년 여름에 가 알바니까. 아, 장사에 못 가봤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솔직히 또 손을 드네. 챙겨야 안 나. 이제 오늘은 그런 강의를 못 했지만 이제 아시아를 이거 오늘은 이제 이런 한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했지만 아시아를 보는 시선에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여행 가면 여행 사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중국, 동남아 뭐 티베트 이런 거 가면 찍는 거. 그 사진들과 내셔널 지오그래피가에 실리는 그 티벳 사진과 정말 다른가? 한번 보세요. 제가 아시아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이제 사진 공모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퍼스펙티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전 세계는 거기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티벳에 가면 우리의 눈으로 티벳을 보거나 티벳 시내 티베인의 눈으로 티벳을 보는 줄은 몰라요.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만들어준 시선으로 혹은 서양인이 만들어준 시선으로 그런 거야. 그래서 인도에 가도 인도 힐링 뭐 이러고 티벳에 가면 그 저 뭐 이제 뭐죠 이렇게 엎드리는 거 일부 삼보인배 하면서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 뭐 이런 걸 그냥 우리 할 자신도 없고 그걸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다 볼 것인가 하는 당면 문제입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요. 이제 제 얘기를 마치고 질의응답 하시죠.